I think it's very interesting. Like, I think it's quite different from what people think of Korean dance. Like, instead of learning K-pop, there's actually traditional dance. So that's quite interesting. So that's why, yeah. Since September 2022, yeah. It's very fun. And I've made a lot of good friends. Once a week. Usually in the weekend. Yes. This is the first time like participating in such a big performance as a dancer. So that's a very new experience.계기는요, 여기 와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데가 너무 없어서 그냥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한국 사람보다 사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배우시러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. 외국 분들이 거의 70%, 한국 분이 30%입니다. 인스타그램에 K-Cultural Dance 치시거나 아니면 구글에 손유정 제 이름 치셔도 되고 K-Cultural Dance 치시면 저희 찾을 수 있어요. 직장인들이 많으셔서 주말에 수업이 쭉 있고요. 주중에는 거의 아침반 수업만 있고 저녁에는 없어요. 제가 학교 강의가 있어서. 일단 비기너에서부터 프로페셔널까지 다 이 클래스가 나눠져 있어요. 첫 회 저희가 시작한 그 콘서트거든요. 이걸로 시작으로 해서 매년 있을 계획입니다. 싱가포르에서 한국 무용을 한다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은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람들이 즐겨 하시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사실 좀 더 많이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 공연 때 한국 분들 많이 와주셔서 저희 이렇게 싱가포르 분들 이렇게 한국 무용이나 한국 문화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박수 좀 많이 쳐주시고 치어업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.